오늘 함께 부르기는 이 가을에 아주 알맞고 우리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애창곡으로 불렀던 아 가을이까지입니다. 이 곡은 김수경 씨의 시고 나훈영 곡인데 근데 지금은 현재 교과서에 나훈영 씨 나훈영 곡으로 바뀌어서 나왔다고 합니다.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니까 원래 이 곡을 지은 분이 윤복진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월북 작가세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져 있고 대체되어 있는 뼈아픈 나라라서 그런지 월북 작가의 곡은 금지곡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훈영 씨는 김수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불렸다고 하는데 이 김수향 이름도 윤복진님의 필명이라 그래요. 그래서 김수향님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인사하면서 일부러 그랬는지 잘못해서 그런지 김수경으로 된 이렇게 해서 시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분이 같은 분이다 이렇게 돼서 금지곡으로 돼서 지금은 나훈영 씨 시의 나훈영 작 이렇게 곡으로 해서 교과서 시였는데 그래서 나훈영 씨가 시를 살짝만 바꿨어요. 다 바꾸고 우리가 가사를 보니까 1절에는 둥근 달이 고요히 창을 비치면 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 봐. 2절에는 가랑잎이 우스스 떨어지면은 살며시 가을이 찾아오나 봐. 거의 비슷한데 약간 바꾸어서 곡은 그대로 했는데 오늘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다 아시는 곡이라서 제가 따로 선정할 필요는 없고 다 같이 1절, 2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